신인 그룹 신인상이란 신인상은 몽땅 거머쥔 PAP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 PAP 예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컴백 바로 전에 힘찬 씨가 이제 손가락 골절로 함께 활동을 못하게 되셨어요. 네.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네, 팬 여러분들 덕분에 건강 이제 회복하고 있고요. 네, 빨리 완쾌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뮤직비디오부터 이번 앨범에 엄청 공을 들이셨다고 하는데 타이틀곡 원샷 어떤 곡인지 한번 불러주시고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끝없는 길 위에서. 네, 이번 앨범 타이틀곡 원샷은요, 강렬한 힙합 비트에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가미한 곡이고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가 찾아오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살자는 뜻을 담은 노래입니다. 네, 아주 감질만 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인기가요 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SBS 모바일 앱 소티를 통해 BAP에 관한 질문들을 받아봤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무려 14,000여 개의 질문 중에 오늘 선정된 질문은 닉네임 유영재 애교살님의 질문입니다. 원샷, 올리 원샷 하는 부분에서 네. 바닥을 기는 듯한 춤이 있는데 맞아요. 혹시 이 춤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 춤의 이름은 푸시업 댄스라고요. 푸시업하는 자세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네. 비에 상남자다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푸시업 춤은 사실 저희가 따라하기 좀 어려워요. 저희도 따라할 수 있지만 쉬운 안무 하나만 가르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지난번 춤처럼 네, 이런 거 예. 네, 혹시 있을까요? 네, 그럼 저희 후분의 사비분 첫 분을 보여드릴게요. 네. 셋, 넷. 끝없는 길 위 물러설 수는 없어. 대표로 광희 형이 한번 따라주시죠. 뭐 이렇게 했거든요. 영기 씨가 아니에요? 조금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연습하도록 하고요, 우리. 예. 그 질문을 하나만 드리기 아쉬워서 저희가 몇 가지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먼저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연기를 보여주셨잖아요. 네. 멤버 중 어떤 분이 가장 연기를 잘하셨는지 지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오, 영기 씨. 네네네. 연기 영재 씨인가봐요. 한마디 해주세요. 네, 그저 저는 연기를 열심히 했을 뿐이고요. 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연기도 기대가 된대요. 그럼 네? 두 번째, 컴백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은 무엇일까요? 누가 대표로 얘기해주세요. 네. 힘들었던 점은 격한 안무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멤버 모두가 몸이 단단해지고 네. 살도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더 멋있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이번 신곡 원샷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은 어디일까요? 가사 중에 이 세상이 널 외면한데도 네 자신을 지키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가사가 저희 이번 노래의 주제와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서 이제 전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네. 벌써부터 상남자의 매력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BAP의 컴백 무대 엄청난 스케일이라고 하니까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현우 씨, 네. 다음 주에는 누가 컴백하죠? 다음 주에는 바로 반짝반짝 빛나는 샤이니가 컴백합니다. 와, 샤이니! 역시 SBS 모바일 앱 소치를 통해서 네? 샤이니에게 궁금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DMTN의 진한 감성 속으로 먼저 들어가 볼까요? 뮤직 스타트!